이마가 M자 이마에도 속하고 갈매기 이마에도 속하는군요. 저런 경우는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성격과 논리적이고 현명하고 상황 판단력이 좋은 성격을 지니고 있고 고집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M자 이마는 논리적이고 현명한 반면 고집과 자존심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남자나 여자나 친숙하게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만 결혼을 하면 배우자 열받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만의 고집과 아집이 강하여 송승헌과 결혼하는 배우자는 허파와 간을 친정에 맡기고 송승헌에게 시집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결혼 생활이 무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승헌의 배우자감으로는 곰 같은 여자도 안 맞고 여우 같은 여자도 안 맞습니다. 송승헌에게 순종하고 현모양처이고 남편에게 매조를 끝판으로 잘하는 여자면 송승헌과 결혼 생활이 무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면이 강해야 송승헌의 이상형에 속합니다. 미간은 적당하고 눈썹이 송충이 눈썹인데 정말 좋은 눈썹입니다. 연예인은 인복으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라서 눈썹이 좋아야 합니다. 관상에서 눈썹은 인복을 상징합니다. 송승헌의 눈썹은 인복이 정말 좋은 눈썹입니다. 길고 진하고 넓고 강해 보이고 정말 좋은 눈썹입니다. 눈의 형태는 준독수리 눈에 가까운 눈이라서 카리스마 있는 눈이고 예민하고 깐깐하고 자존심이 강한 눈입니다. 직업정신이 투철하고 전문적인 일을 하면 좋은 눈입니다. 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하여 인간관계에서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너무 자기 위주로 살아가면 안 되고 항상 남을 배려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사람들의 호평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코는 강직하고 길어서 직업운이 좋고 재복과 인복이 좋고 자존심이 강한 코입니다. 자존심을 약간 죽이며 살아가는 것이 운명의 보탬이 됩니다. 인중은 넓고 연한 인중이군요. 창의력이 좋고 자존심은 강하나 마음씨는 넓은 편입니다. 사회성과 대인관계는 좋은 편이나 자기만의 개성과 세계가 강하여 사람들은 송승헌에게 접근하기 힘든 성격에 속합니다. 턱은 강직하고 부드러워서 노년운과 말년운이 좋은 턱이고 볼과 광대는 냉철하고 현명한 상이고 까다롭고 세심하고 철두철미한 면은 강합니다. 귀는 쪽박귀와 부처귀의 중간귀인데 그냥 부처귀로 봐도 됩니다. 하지만 쪽박귀의 성질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상과 야망이 크고 욕심이 강하고 부처귀의 인복도 강하여 여러가지로 장점이 많은 귀입니다. 전체적으로 추진력과 투지력이 강한 관상이라서 자기의 목표와 이상과 야망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며 운명을 발전, 진화시키는 관상입니다. 특히 눈썹이 T자형의 눈썹이라서 남성적인 성향이 강하여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관상입니다. 여복이 엄청 좋은 관상에 속합니다. 남자 눈썹이 진하고 길면서 T자 형태이면 여복이 많기 때문에 일찍 결혼하면 바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눈썹이 T자형의 남자들은 결혼을 최대한 늦게 해야 이혼수를 액땜할 수 있습니다.